뉴욕 치즈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전기밥솥에. 월요일 아침 뉴욕의 맛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치즈케이크에서는 그냥 이 주걱 하나만 있으면 와, 진짜 간단하게 시작되는. 아직 되게 부드러운 상태. 전기밥솥과 주걱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진하고 깊은 풍미의 뉴욕 치즈케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온 제품. 와. 여기다가 초콜릿 마니아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촉촉한 브라우니. 떨어지네. 맛도 건강도 챙긴 브라우니의 황금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초콜릿의 진한 향기만 나고 불쾌한 단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카스테라는 좀 거품을 좀 많이 올려야 되는 편이에요. 네. 가정의 달, 부모님께 케이크를 선물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남녀노소 사랑하는 부드러운 카스테라 만들기. 밥솥으로 시작하는 홈베이킹의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문화센터의 문지혜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홈베이킹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이거 만들어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선물하기에도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고민하실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집에는 오븐이 없는데 그럼 오늘 내가 시청을 하지 말아야겠나 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요, 아닙니다. 오늘은요, 홍승채 셰프께서 오븐이 필요 없는 홈베이킹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오븐이 필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맛은 어디 떨어지지 않으면서 네. 오븐 필요 없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븐이 필요 없다면 그러면 전기밥솥이 보이는 거 보니까 전기밥솥만 있으면 되나 봐요. 네, 밥솥으로 다 가정에 다 밥솥은 다 있으시잖아요. 있죠, 그렇죠, 있죠, 네. 있죠. 네, 제과점에서 하는 것처럼 비주얼적으로 그렇게 훌륭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네. 뭐 아이들 간식으로 주기에는 맛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요. 네, 오늘 간단하게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어떤 걸 만들어 주실 거예요, 선생님 오늘? 오늘은 치즈케이크 그리고 브라우니 그리고 카스테라 세 가지를 밥솥으로 다. 아, 근데 이게 원래 브라우니 뭐 치즈케이크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커피숍에서 오늘 뭐 나른한 오후 사진 찍으면서 커피에다가 이렇게 곁들이면 뭐 나에게 주는 선물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고급스러운 음식의 대명사인데 거의 뭐 고급 빵집 아니면 커피숍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 전기밥솥으로 가능하다는 게 약간 믿기지 않는데요. 신기하죠, 네. 아, 정말 우리 주부님들에게는 오후에 행복한 여유 한 잔이 그 아메리카노 하나에 치즈케이크 하나 그거 하나 즐기고 있을 때 정말 세상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행복감을 느끼고 오후에 행복한 여유 하나 괜찮네요. 괜찮죠. 네. 그거를 이제 집에 있는 전기밥솥으로 완성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건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크림치즈를 상온에 두고 네. 풀어서 이렇게 덩어리가 앉을 정도로 되게 야들야들하게 이렇게 흔들어서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네네. 이 정도까지 이렇게 풀어두고요. 아, 그럼 이게 그냥 마트에 가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크림치즈예요? 네, 그 마트에서 요즘엔 다 팔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치즈케이크를 그렇게 좋아하네요. 그래요? 김연아 선수도 빵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별명이 빵순이다. 보고 있을까? 보고 계시죠? 김연아 선수님. 배우시면은 이름 걸고 빵집 낼 수 있습니다. 연아빵. 자, 만들어 볼게요. 크림치즈를 먼저 이렇게 막 풀어서요. 네. 근데 저런 거 보면 항상 저는 느끼는 게 그 전문가분들 나오셔서 TV에서 보여주시잖아요. 자, 이렇게 엄청 쉽게 쉽게 하셨는데 직접 해보면 진짜 어려워요. 네, 팔 아프고. 아,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없습니다, 오늘. 네, 알겠습니다. 잘 따라 하실 수 있으면 그걸로 네. 맛있는 케이크가 만들어질 거예요. 네. 아, 선생님이 역시 저 팔뚝에 힘줄 보세요. 볼록한 볼에 따라서 그냥 잘 저어주고 섞어주면 되는 거군요. 네, 이게 덩어리가 없이 처음에 이렇게 잘 먼저 풀어준 다음에 네. 그리고 설탕. 이게 설탕? 네네. 아, 문재인님 되게 여성스러우셔서 집에서 네. 베이킹 같은 거 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네. 속았어요. 전혀 안 해요. 근데 정말 방법을 몰라서 못했던 거거든요. 오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열심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크림치즈로 만든 치즈케이크를 흔히 저희는 뉴욕 치즈케이크라고 그러잖아요. 맞아. 네. 이게 전기밥솥 하나로 이렇게 뉴욕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그렇죠? 예전에도 되게 마니아층도 있었던 이런 제품인데 네.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하게 진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간단하네요. 재료도 간단하고요. 네, 설탕이 어느 정도 이렇게 풀렸을 때 계란
네, 넣어줍니다. 노른자하고 흰자 섞인 건데요. 네. 아, 흰자만 넣어주나요? 아, 아니요. 그건 아닌데 지금 흰자가 먼저 항상 들어가거든요. 계란이나 이런 다른 재료들 첨가하면서 네. 그것들이 되게 차가우면 이게 다시 다 굳어버리거든요. 아. 온도가 항상 중요해요. 아, 온도가 상온에 있는 정도의 온도여야 재료가 잘 섞이겠군요. 네, 그렇죠. 이게 다시 굳어버리면 뭐 딱딱한 것과 이런 액체가 잘 안 섞일 테니까 네. 온도를 맞춰줘야지 같이 잘 섞입니다. 네. 푸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 믹서기 같은 거요? 치즈 케이크에서는 그냥 이 주걱 하나만 있어요. 와, 진짜 간단하게 시작되는 거. 진짜 우리 밑에서 믹서기 꺼내고 전기코드 꽂고 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렇죠. 주걱 하나만 있으면 된다니까 더 마음에 드네요. 또 전기값 많이 나와서 부부싸움은 원인이 되고. 이게 많은 양을 할 때는 이게 또 분리되면 안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른자가 유화제 역할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서 노른자를 따로 이렇게 섞기도 해요. 네. 만약에 아까 설탕 같은 경우에는 단 게 싫다 하시면은 아, 줄여도 되죠. 더 줄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의 그 스토리와 그 포인트를 체크하고 있으시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조금씩 바꿔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뭐 제가 나는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좋더라 하면 블루베리를 얹어서 함께 네네, 만들면 네, 되는 그렇죠. 거죠. 배기가 됐을 때는 그냥 진짜 묽어졌다 이제. 네, 그냥 넣어도 그냥 별 지장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마트에서 파는 생크림이고요. 또 집에서 하시는 만약에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혼합하고 이렇게 저으면서 뭐 가볍게 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하셔도 되고 네. 일석이조죠. 요리하면서 네. 운동하고 팔 운동하고 오른쪽 배기다 싶으면 왼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네. 돌렸다가 그럼 우리가 그냥 뉴욕 치즈케이크를 좀 다른 재료로 섞어가면서 해볼 수 있을 만한 거 어떤 걸 시도해보면 좋을까요? 과일 같은 거 아까 블루베리 좋아하신다고 예. 하셨는데 그 잼이나 그런 거를 넣어도 좋고요. 네. 뭐 견과류 같은 거를 사이에 넣으셔도 좋고 그 여기다가 들어가서 뭐 이게 케이크가 안 되는 그런 물질이 아니면은 네. 뭐든지 테스트해보셔가지고 예, 맛을 보시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꼭 먹었으면 좋겠는데 먹기 싫어해서 못 먹이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거를 또 시도하시다가 뭐 잘 진짜 맛있는 게 발견돼서 그렇죠 뭐 그걸로 대박을 치실 수도 있는 거죠. 레몬은 보통 치즈 케이크하고 궁합이 잘 맞아서 네. 치즈 케이크가 좀 느끼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큼함으로 이걸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일반적으로 레몬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레몬즙이 7g이 들어갑니다. 이제 레몬즙을 네, 레몬즙을 마지막으로 넣어주고요. 초등학생도 따라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네. 무엇보다 엄마하고 아이가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아, 네, 네. 뉴욕 치즈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전기밥솥에 네, 여기 밥솥에 네. 네, 좀 쉽게 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터나 올리브유 집에 있는 기름을 발라줍니다. 아, 네. 붙으니까 잘 분리될 수 있도록 네, 부어주면 됩니다. 와, 정말 간단하네요. 레몬 향이 부으니까 확 난다. 네. 그냥 전기 밥솥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예. 그 찜 기능이 있는 밥솥은 찜 기능으로 하면 되고 40분 네네. 정도 뜸들이는 시간을 좀 길게 가져도 좋아요. 이게 밀가루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잖아요. 이 치즈 자체이기 때문에 따뜻한 상태에서는 좀 고정이 잘 안 되고 좀 안정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네, 40분으로 하고 시작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너무 재밌다. 세상에. 이렇게 하고 40분 후에 꺼내면 뉴욕 치즈케이크가 네. 완성이 되는 거죠. 치즈케이크는 일단 가열은 40분 하고요. 네. 한 보온을, 뜸을 한 20분 정도 두고. 그리고 냉장고에 붙이고, 넣었다가. 네, 냉장고에 넣었다가. 빼면. 아메리카노하고 한 잔 마시면 되는 거잖아요. 좋겠죠. 운동 뭐 잠깐 이렇게 갔다 오셔서 그렇죠. 뭐 씻고 이렇게 또 커피 한 잔에 아 치즈케이크 딱이네. 그 코스였네요. 네, 다 됐거든요.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아직 되게 부드러운 상태거든요. 이걸 냉장고에다가 하루나 적어도 3시간 정도는 굳히셔야 돼요. 어머 진짜 치즈케이크야. 정말 치즈케이크 됐네. 냉장고에서 한 3시간 정도 굳혀서 네. 나온 제품. 와! 여기. 오. 완성, 완성! 이게 아까 똑같은 그건 거죠? 그 방법으로 하신 거죠? 네네.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뉴욕이에요, 뉴욕 그냥. 뉴욕이다. 와, 이거 무슨 맛? 아, 네, 잠시만요. 네. 그렇죠.
주변에 고마우신 분들한테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해드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와, 치즈케이크 잘린다. 맛있게 드시려면 원래는 바닥에 네. 비스켓이 있으면 좀 맛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처음 그런, 만들 때부터요? 예, 처음 만들 때부터요. 그런 사브레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까지 복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죠? 오늘 일단 치즈의 맛을 한번 보시죠. 치즈케이크에 우리가 부드럽고 촉촉하고 그리고 푹신하게 들어가는 고그 맛 때문에 먹는 게 치즈케이크잖아요. 아, 이건 뭐 집에서 했다고 뭐 이렇게 빵집의 맛이 안 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시중에 팔고 있는 치즈케이크예요, 이거. 저는 오히려 너무 달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뭐 그렇게 많이 달지는 않게 했는데 레몬 맛이 잡아주는 게 좀 포인트입니다. 오,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저희 동호회 여러분들 한 번만 제가 좋아요. 몇 분 드려볼게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드셔보시고 몇 분도 한 번. 저 입에서 살살 녹고요. 그다음 부드럽고 뉴욕에 온 기분이었어요. 맛있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레몬향이 나서 정말 맛있었고요. 그리고 좀 덜 달아서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레몬향이 이렇게 향기롭게 풍기는 게 좋으시다고 하면 조금 더 넣으셔도 아, 네, 괜찮을 것 같고요. 와, 너무 맛있다. 네, 굉장히 맛있어요. 크림치즈를 상온에서 잘 녹인 후 설탕과 소금, 달걀, 생크림을 넣고 충분히 저어주세요. 재료가 차가우면 잘 섞이지 않으니까 달걀과 생크림도 꼭 상온을 유지해주세요. 여기에 치즈의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새콤한 레몬즙을 섞으면 뉴욕 치즈케이크 반죽 끝! 밥솥 바닥과 옆면은 꼼꼼하게 버터를 발라주셔야 나중에 케이크가 잘 떨어집니다. 반죽을 밥솥에 붓고 40분간 취사한 후 20분을 더 뜸을 들이고 꺼내서 식혀주세요. 정말 쉽죠? 누구나 손쉽게 밥솥으로 만드는 뉴욕 치즈케이크 완성입니다.